영광 한빛원전의 시설 관리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이 철탑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2년 전 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 소속으로 편입됐는데요. 여전히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띠를 둘러매고 15m 높이 철탑을 위태롭게 기어오르는 한 남성. 영광 한빛원전에서 시설 관리를 맡은 노동자입니다. 폐기물 처리와 청소 업무를 하는 동료 노동자 300여 명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결코 영광만의 싸움이 아니라 허드키버스 문과 전체의 투쟁이며 2년 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의 시설관리 자회사로 편입됐지만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근무 여건도 열악하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의 경영난으로 고용 유지가 염려된다며 원청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한수원이 자회사의 일감을 맡길 때 당초 노동자들과 약속했던 수준을 지키지 않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법정 최저 수준으로 지급하면서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태로 적자 운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해서 아마 인원도 감축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잇따른 농성과 파업은 자회사와 노조 사이의 문제라며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고 자회사 측은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 임금 인상 등은 한수원과 재계약 시점까지 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계약이 올해 4월부터 2년까지 이제 일단 확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 한수원 쪽하고 또다시 이제 협상을 해야죠. 그때 이제 이런저런 걸 따져서 또 뭐 낙찰료를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노조와 자회사, 한수원 측의 입장차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수원 시설관리 업무 파행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